사담 나누지 않기. 비슷하게 되겠죠. 얘기예요? 오, 네. 귀엽다. 혼자 혼술 힘들어서 햇볕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받아야지. 이거 얘기를 거의 뭐 이거 한껏 바지를 치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여기까지. 아, 저 이거 고스트 딱 찍을 때 저. 환자와 함께하는 장소에서 사담을 나누지 맙시다. 마지 인사와 끝 인사. 외래. 안녕하세요. 진로보리 오셨나요? 환자가 다가오면 먼저 눈을 맞추고 안녕하세요 라고 마지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접수 좀 주시면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대기 장소에서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병동. 네,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수액이 잘 안 들어가져요. 그럼 자리에 계시면 제가 물품 준비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자가 다가오면 눈을 맞추며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라고 마지 인사를 해주세요.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진료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료 지연이 있을 때 환자가 진료방으로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눈을 맞추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 인사를 해주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끝인사로는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재활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2주 뒤에 뵙도록 하고 그 전까지 불편하신 거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